한 장당 가격이요. 1,000원도 안 됩니다. 900원도 안 됩니다. 899원꼴로 드실 수가 있는 겁니다. 아니, 이 가격 괜찮습니까? 저는 정말 말씀 드릴 때마다 죄송스럽더라고요. 맞아요. 예. 그 상식상으로 좀 괜찮지 않은데요. 저희가 열심히 그 네. 낮은 가격으로 예, 예. 사실 뭐 많이 만들어서 그렇죠. 좋은 그 품질을 팔 수 있으면 되니까요. 예, 예, 예. 일단 뭐 그 가격에도 이렇게 저희가 좋은 좋아요. 재료를 준비했다는 걸 보여드리기 위해서 예, 고기를 예. 가지고 나왔는데요. 네, 네. 소고기, 갈비살, 돼지고기 100% 국내산입니다. 오, 국내산 비싼데. 예, 예, 예. 국내산이고요. 네. 그리고 5mm, 8mm, 12mm로 각각 사이즈를 다르게 잘랐어요. 그래서 예, 예. 이 아이들이 갖고 있는 뭐 지방의 어떤 그 비율이라든지 네. 그 성분을 예. 최대한 살려서 예. 얘네들 300번 치료해줬을 때 얘네들이 아주 쫀득쫀득해지거든요. 식감이 살아있는 떡같이 쫀득쫀득해지고요. 네. 그렇죠. 네. 여기 들어가는 그 기본적인 향채소들 네. 파, 마늘, 생강, 양파 100% 한국산입니다. 국내산이고요. 예, 예, 예. 그리고 여기 들어가는 단맛 굉장히 중요하죠. 예, 예, 예. 매실청 네. 그리고 벌꿀 100% 국내산입니다. 모두 다 국내산. 국내산. 야, 그리고 여러분 이 단맛이 고급스러운 단맛. 네. 은은한 단맛이 우러나오고요. 요거 한번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정석이 들어가 있는 떡갈비인 이유가 뭐냐면 12시간의 저온 숙성 과정을 거쳤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300여 회의 치대기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네. 저온 숙성 그리고 300여 번의 치대가 들어가니까 얘들이 아주 잘 섞어 들어가가지고 어떤 부드러우면서도 어떤 그 적절한 그 육질을 예, 예. 계속 유지를 하게 되는 거죠. 그럼 저희가 그냥 네. 지나갈 수 없죠. 자, 지금 저희 앞에서 일품 이 떡갈비가 그냥 지글지글 익혀가고 있는데 어우 네. 냄새부터 일단 달라요. 후에 자글하면서도 예, 예. 속에 육즙이 가득 차 있는데 요거 한번 보여드릴게요. 아니 사이즈도 굉장히 보세요. 도톰하고요. 여러분 지금 안에 있는 육즙 보세요. 육즙이 나옵니다. 팡 터져요. 팡팡 터져. 이야. 세상에. 아니 그리고 이 안에 들어가 있는 돼지고기 소고기가 모두 다 국내산. 야채 채소도 국내산. 이야. 그리고 여러분 이거 구워 드시고 난 다음에 네. 뭐 가위로 네. 잘라 드시는 것도 맛있겠지만 이렇게 이현우 씨처럼 막 찢어요. 찢어서 그냥 네, 찢어서 그냥 버라이어티하게 그냥 야생의 느낌으로 드시면 되는 거예요. 야생. 야생. 그래서 네, 이 네. 고기에 찢긴 면이 네, 네, 이렇게 좀 살아나도록 이렇게 드시면 네. 굉장히 입에서 씹히는 느낌이 아니, 상당히 좋습니다. 아니 일단 이 고기 자체 굉장히 두툼하지 두툼해요. 않습니까? 두툼하잖아요. 자 지금 아마 이따가 저녁에 뭐 먹을까 고민 많으시죠? 이현우 씨 1품 떡갈비로 하시면 되는 거고요. 그냥 딱 씹었을 때 육즙이 나와요. 그리고 씹으면 씹을수록 그 부드러운 맛과 고급스러운 단맛이 우러나네요, 진짜로. 예, 예. 부드럽지만 으깨지지 않고요. 예, 예. 적절히 씹히는 또 질긴 맛도 있어요. 맛있네, 맛있네. 아주 부드럽습니다. 그러니까. 야, 지금 아이고. 아니, 그리고 김치 좀 얹어달라고 지금 기다리고 있습니다. 내가 여기 맛이 빡겨갖고. 예. 미안해요. 이게 다른 반찬 필요 없이 정말 밥에다가 떡갈비에 넘 올려가지고 김치만 싹. 그럼 다른 반찬 필요 없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열 반찬 필요가 없죠. 이렇게. 밥 한 숟갈에 떡갈비에 김치면 반찬 뜻! 여러분, 바로 이거예요. 그냥 지글지글 자글자글. 그리고 좀 있으면 이제 이달은 연휴가 다가오지 않습니까? 네. 그때 캠핑 가시고 놀러 가시는 분 굉장히 많으실 거예요. 근데 네. 또 현장에서 자연과 함께 구워 먹는 떡갈비 맛은 또 남다르지 않습니까? 그럼요. 네. 현장에서 숯불 네. 같은 걸 이렇게 딱 피워놓고 네, 네. 그 위에 구워 드시면은요. 야. 그냥 끝납니다. 그리고 네. 이 향이 너무 좋아서. 너무 맛있어요. 이 주변이 초토화돼요. 아, 그렇죠. 정말 초토화될 정도의 그 맛있는 향과 네. 맛있는 맛까지. 그리고 음식 요리도 굉장히 많다 보니까. 그렇죠. 연휴 때 우리 아이들이 집에 굉장히 많이 있잖아요. 네. 오랜 시간 있잖아요. 그때 이렇게 응용률을 해서 줘도 되겠네요.